사실 TV는 실제로 실체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요 안에 있던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몽이한테 공격을 한다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홍수법이라고 해서 네. 그냥 TV에 강아지를 계속 나오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짖다가 뭐지? 나한테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가 아닌 건가? 라고 한번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 솔루션에 들어가기 전 다리가 약한 몽이를 위해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매분 매초 쉬지 않고 개가 나오는 영상을 틀어준 다음 몽이와 같은 시선의 TV를 설치하면 준비 끝!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역시나 화면에 개가 나오자 평소처럼 짖기 시작하는 몽이. 소리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그냥 기다려볼 거예요. 편하게 기다려보세요. 앉아보죠, 우리. 이번 솔루션은 아주 간단 명료. 그냥 기다리기.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인식을 해야 돼요.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뒤에도 가보고 해봐야 돼요. 불안장애 치료 중에 가상현실을 체험하듯 그리고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몽이를 불안 상황에 노출시키는 건데요. 그냥 관전하면 돼요. 화면 속의 개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아직은 그저 무서운지 장난감을 물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몽이. 그렇게 계속 짖다가 도움을 요청하듯 설쌤과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지금도 쳐다보죠. 계속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맞나? 이게 뭔가. 그동안 이 TV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뒤를 못 보니까. 뒤를 못 보잖아요.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뒤를 볼 수 있게 TV를 위가 아닌 아래에 두는 것이 이번 교육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 높게 있어요. 평영한 위치가 아니고 높게 있다라는 건 강아지들한테 약간 공격적일 수 있어요. 네. 그보다 큰 크기가 그렇죠. 네.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려본 거고 뒤에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몽아, 화면에 개들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서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고 또 다가가 보자고. 여전히 또 짖나 했더니 짖지 않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 몽이. 심지어 TV를 따라 걸으며 뒤를 살짝 보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짖는 강도가요? 네, 짖는 강도도 줄어들고요. 내가 되게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구나를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네. 화면 속 개들의 움직임이 클 때는 거의 관성적으로 몽이의 짖음이 계속 되지만 오, 화면에 코를 대보는 몽이. 아니 귀여워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가서 냄새 맡는 게 난 너무 귀여워. 바보 같으면서 귀여운데 그걸 해봐야 돼요. 게다가 이번엔 적극적으로 화면 뒤로 가봅니다. 뒤에 보죠. 뒤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 흘끼흘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극복했나 생각하던 그때 또 일어서서 화면 속 개에게 가는 몽. 아이고, 오늘 하루 안에 스스로 깨우치기엔 역부족인 건가요? 오, 그런데 짖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동안 반복 교육 효과가 나타났는지 슝 지나쳐 뒤에 가서 보더니 그대로 착석. 야, 한 시간도 안 돼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몽이. 정말 대견하네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 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고 내가 지져봤자 없어지지도 않고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를 좀 바랬어요. 굳이 이제 짖을 필요가 없다라고. 네네. 짖어도 소용도 없고. 근데 계속 냄새 맡아봤더니 똑같은 냄새, 강아지 냄새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바닥도 보고 뒤로도 갔는데 없어요. 막 숨어서 어디로 숨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를 더 반복적으로 많이 인식을 좀 해봐야 돼요. 수고했다, 몽이야. 잠시 푹 쉬어. 그런데 이 교육법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닌데요. 홍수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만약에
물을 싫어하고 수영을 못하는 강아지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깊은 물에 풍덩 빠뜨려버리면 어떨까요? 잘할까요? 오히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물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홍수법을 써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몽이와 도윤이가 함께 잘 지냈으면 할 것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강아지랑 어린 아이랑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많죠. 어떤 거 있으세요? 첫째는 몽이가 도윤이를 애기를 싫어해요. 아이고 싫어하다 뿐이게요. 도윤이가 울기 시작하면 따라지는 건 기본. 사사건건 방해 공작을 펼쳤던 몽. 아기를 낳은 보호자 품에 달려들어 혹여나 무는 건 아닌지 정말 식겁했는데요. 아줌마 무서워.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는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모녀 줘! 모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졌는데요. 멍이 질투도 심해. 질투 이제 애기 안 하면 멍이가 파고들어요. 이게 처음에 애기를 사람 애기를 데리고 오면 원래 강아지 있던 집에서 한 번씩 겪고 지나가는 문제들이에요. 실제로도 우리가 첫째가 있고 만약에 도윤이가 좀 커서 둘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약간 이 유아 교육에선 이런 얘기도 쓰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본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이 몽이 같은 성격은 아직까지는 도윤이가 내 사랑을 뺏어가는 불러들어온 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 침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보호자님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몽이가 도윤이를 더 빨리 좋아하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도윤이를 향한 몽이의 이상 행동은 단순히 짖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옷에 빵꾸 났다. 보호자가 아기를 앉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기기까지. 몽아 보호자에게 달려들다 심지어 마운틴까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줄 모르는 몽이.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뭔지 알겠어? 진짜 이날 하루 종일 달려고 했어. 끝나요. 맞아. 왜 그럴까요? 왜 할까요? 할머니가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 엄마가 있을 때 하려고 하면 엄마가 계속 변태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보기에 민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를 성적 행동 아니면 서열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운팅을 하는 이유 중에 이 두 개의 확률이 가장 낮아요. 사람한테 할 때는 주로 스트레스나 불안 아니면 관심 끌기. 도윤이에게 치우친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깨쟁이가 됐던 건데요. 그래도 보호자가 자신을 봐주지 않자 마운팅까지 했던 몽이.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 그리고 이게 싫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작하려고 하는 동시에 안 된다고 밀어내야 돼요. 나는 한두 번 저한테 그랬거든요.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밀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죠. 저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해도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젊은 그것만 보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한테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네?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 아, 제가 이렇게 안 받아주고 밀어내라니까. 네, 맞아요. 그쵸. 아, 그렇구나. 할머니는 안 되는 사람,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죠. 야단법석 난리 통해 할머님이 좀 세게 말하긴 했지만. 하지 마! 할머님의 불호령에 눈치를 보며 지짐을 멈췄던 몽이. 그러니까 너무 내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렇죠. 너무 터프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머님의 단호함을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보호자가 무엇을 들어줬다는 걸까요?
나를 아나, 나를 아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하, 설쌤 말이 맞네요. 맞아. 봐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봐봐요. 몽이가 도윤이를 안고 있는 엄마한테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나를 안아주세요도 아니에요. 아, 걔 내려놓고 빨리 나 안아!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아, 걔 뭔데 빨리 나를 안아! 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틀어줬어요.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지니까 안아주네. 그렇죠. 아, 이거 통하네. 내가 얘기하는 걸 엄마가 들어주네. 이게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몽이에겐 한없이 관대했던 보호자. 다 몽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몽이가 10년 동안 거의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이제 견생 반 살았으니까. 예전에 15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20년이에요. 나머지 반은 조금 더 그래도 뭔가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동생 도윤이가 울면 따라오는 심술쟁이 형 몽. 따라 우는 걸로도 모자라. 봐달라, 안아달라 포체는 도로 한 살이 되어버린 그러기에 너무나 크고 뚱뚱한 몽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도. 이제 올바른 사랑을 알려줘야겠죠? 우선 몽이의 간단한 기본 교육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을 내 멋대로 살아온 몽이에게 자리를 지정해주고 설수레이너 전매 특허 기다려를 연습시켰는데요. 오, 야, 이 녀석 예감 좋은데요? 때마침 밥 달라고 울기 시작하는 도윤이. 보통 울면 도윤이 안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막 이제 짖으면서 얘가 불안해하고 몽이가 막 짖고 그러면 네. 도윤이 아는 상태에서 밀어내세요. 네. 여기까지 우는 거예요. 네. 네. 역시나 아기가 울고 보호자가 다가오자 짖기 시작하는 몽이. 우선 짖는 몽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도윤이 먼저 챙겨주세요. 네. 안 돼. 그리고 몽이는 지정자리로 이동. 네. 오케이. 기다려. 앉아. 기다려. 네. 그리고 도윤이 충분히 봐주세요. 기다려. 네. 좋아요. 난 지금 자 이거 우유를 타야지. 알겠어 미안. 금세 도윤이 울음이 다시 터지고 몽이도 이에 질세라 따라 짖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안 돼. 설수레이너의 단 한마디에 지점을 뚝 그친 몽이. 그랬어. 그 뒤로도 꾹 참는데요. 야, 기특하네요. 잘했어. 보통 이러면 계속 짖어요? 예. 보통 이 상황에서 계속 짖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이 충분히 자기 자리에 놓고 기다려. 그리고 이런 거 먹이면서도 홀 잘했어 하면서 하나씩 던져주시면 돼요. 잘했어. 얘 이 자리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지지면 아까처럼 우리 여기로 보내고 바로 할 거예요. 교육할 거예요. 네. 네. 안 돼. 일어나서 여기로 보내세요. 안 돼. 밀고 가. 아니야. 앉아. 기다려. 좋아요. 기다리죠. 기다려. 이게 너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몽이가 헷갈려요. 하는 분이 딱 얘기해야 돼요. 기가 좀 또렷또렷 해봐봐. 네. 아, 잘하세요. 보호자 품에 안긴 채 울음보가 터진 도윤이. 이럴 때마다 몽이는 보호자를 따라다니며 애걸복걸 찍고 또 짖었는데요. 기다려만 해도 자기가 없어요. 기다려. 과연 우는 도윤이를 보는 몽이의 반응은요? 언빌리버블. 몽이가 병풍처럼 조용히 기다립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다 얘기를 해줬어요. 꾹 참고 기다리는 의젓한 몽이 때문에 오로지 도윤이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방금 되게 잘하신 거예요. 방금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칭찬해 줄 수 있으면? 네. 네. 손이 세 개, 네 개가 있어야겠다, 엄마는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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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잘하셨어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자기가 편안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잘했어. 아, 미안. 이제껏 생떼를 부리며 보호자의 사랑을 갈구했다면 이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몽이.
이런 기특한 모습에 사랑을 아낄 필요는 없겠죠? 이게 이 연습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간식 주는 시간은 점점 벌리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살도 빼야 되니까. 네. 줄 때 큰 거 줘도 돼요? 안 돼요. 에이. 작은 거 차라리 세 개 주세요. 정말로 똑똑하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면 이게 계속 쌓이면 아기가 울면 몽이가 여기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몽아, 아기가 생겼다고 너를 향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았지? 사랑하는 아기와 반려견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나게 꿀팁 지금 알려드려요. 우리 집 반려견이 아기와 잘 지내길 바라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반려견에게 아기 소개하는 법. 최근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 오잖아요. 이때부터 반려견에게 아기를 소개해야 합니다. 아기의 체취가 묻은 용품을 반려견에게 미리 맞게 해주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안 돼요. 아직은 아기와 반려견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에 온 첫날은 아기를 방에 두고 강아지를 충분히 이뻐해 주세요. 옳지. 첫 일주일 정도는 강아지와 아기는 멀리서만 보게 하고 이런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직접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꼭 사이에 있어주세요. 반려견이 아기를 질투하는 이유, 보호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땐 반려견은 전혀 봐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반려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려견이 아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절대 혼내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의 냄새와 혼난 감정을 연결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이비 게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기와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기와 반려견 둘만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기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세요. 어, 알았어, 알았어. 우유 줄게, 우유 줄게. 어휴. 며칠 후 새나기에 도착한 몽이 소식. TV 화면에 강아지가 나와도 몽이는 불안해하거나 짖지 않네요. 이제야 마음 놓고 온 가족이 몽이와 함께 새나기를 볼 수 있다네요. 그리고 도윤이가 울어도 꾹 참고 잘 기다린답니다. 굿. 몽아, 도윤이와도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알았다. 세네 달 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매너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안 될까? 야. 근데 이게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짜증났어 또. 아파 또. 시드 때도 없이 울어가지고 걱정이야. 고치기도 어렵고 통째로 난국이에요.